수승대는 영남 제일의 동천으로 이름난 안이삼동의 하나인 원학동에 위치한 명승지입니다. 화강암 안반과 함께 아름다운 숲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국의 시인 묵객들이 무릉도원으로 여기며 즐겨 찾았던 곳입니다. 거북바위 벽면에는 태계 이황의 시, 갈천 이문과 요수 신권의 화답시를 포함해 전국 각지의 이름난 학자들이 수승대의 경치와 감회를 노래한 시 250여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이곳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신라 백제간 국경지대였던 당시 사신이 떠날 적에 안위를 걱정하며 근심으로 보냈기 때문에 수송대라고 하였다고 전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일대에 빼어난 경관이 사람들의 근심을 잊게 하기 때문에 수송대라고 불리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후 태계 이황 선생이 이웃 영승마을에 내방하였다가 수송대를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급한 정무로 떠나면서 그 이름이 아름답지 못하다 여겨 수승대로 바꾸고 오원율씨를 남김으로서 수승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신권 선생은 거창 위천면 황산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거창 보는 요수입니다. 일찍이 벼슬은 남에게 받는 것이고 내게 간직된 인품은 하늘이 준 것이니 어찌 내게 있는 것을 버리고 남에게 있는 것을 구차할 것인가 하고 숨어 살면서 안빈낙도에 힘썼습니다. 1529년에 수승대 일대를 책을 읽고 학문에 힘쓰는 장소로 정해 함양제와 요수정을 건립해 호학들의 교육에 힘썼습니다. 수승대는 영남 최고의 동천으로 이름나 많은 시인 묵객과 선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입니다. 특히 물 가운데 놓인 너럭바위에서 시회를 열어 학문과 풍류를 즐기고 여름에는 탁족하던 곳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요수정은 요수 신관 선생이 풍류를 즐기며 제자를 가르치던 곳으로 1542년 부연제와 남쪽 척수대 사이에 건립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그 뒤에 다시 수혜를 입어 1805년 후손들이 현 위치로 옮겼습니다. 요수 선생은 조선시대 유학자로 학문의 뜻이 깊어 널리 성현을 찾아 배웠으며 벼슬을 멀리하고 안빈 낙도에 힘썼습니다. 돌아가신 뒤에는 부연서원에서 배향하고 있습니다.